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기초문법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초문법은요, 빈도부사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영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많이들 배워보셨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것도 빈도, 맞아요. 빈도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자주 뭐 해요? 저는 항상 뭐 해요? 가끔 뭐 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들 아실 거예요? 다 아는 내용 한 번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I study English예요. 자, 이거를 좀 빈도별로 나눠볼게요. 나는 언제나 영어 공부해요. 뭘 그죠? I always study English. 쉽죠? 자, 이번에는 저는 되게 자주, 되게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I 되게 자주, usually, 그렇죠? usually로 표현했죠? I usually study English 많이 쓰시죠? 저는 보통, 가끔 종종 저는 영어를 공부해요. 그러면 I often study English. 이거 다들 아실 것이고. 자, 저는 가끔 때때로 한 번씩, 이따금씩 합니다. 그러면은 I sometimes 표현했죠. I sometimes 때때로 I sometimes study English. 이런 때때로 저는 영어를 공부해요. 저는 절대로 영어 공부 안 해요. 이거 말고 그냥 어쩌나 정말 전 드물게 거의 안 하는데 영어 공부 거의 안 하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해요. 이럴 때는 rarely 우리가 보통 레어템이라고 그러죠. 희귀한 아이템을 그래서 rarely 거의 못 만나요. 그래서 I rarely study English. 그러면은 저는 거의 영어 공부 안 합니다. 하긴 하는데 아주 조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절대로 영어 공부 안 해. 그거 I never studied English. 그렇죠? 이거 딱 정리되시죠? 이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땐 숫자로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뭐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면 더 빈도수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일주일에 한번 뭐죠? 아실 거예요. 자, 입이 간질간질 하시죠? Once a week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once a month. 1년에 한 번은 once a year. 자, 여기까지는 배웠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틀에 한 번은 뭡니까? 그렇죠. 이틀에 한 번, 이게 어려워요. Every other week. 예를 들어서, 저는 영어 공부를, 매일 해요. 그러면은, I study English every day예요. I study English every day. 자, 근데 이제 이틀에 한 번, 하루를 건너뛰어요. 그렇게는 I study English every other day라고 표현합니다. other를 넣으셔야 돼요. I study English every other day. 자, 그러면은 또 다른 표현할 수 있어요. Every second day. 매두 번째 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Every 2 day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나 이런 옵션들이 많죠? 근데 헷갈리실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그러면은 3일에 한번 어때요? 3일에 한 번. 그러면은 매세 번째 날이니까 Every third day, 혹은 every 3 day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 쭉 하시는 거예요. 뭐 4일에 한 번은 every fourth day, 뭐 every 4 days, 뭐 간단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틀에 한 번만 하나 옵션이 더 있어요. Every other day, other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격주로 표현할 때만, 뭐 every other week, every other month 이거 할 때는 표현하고요. 뭐 3주 3일 이런 식으로 이제 2 이상 3부터는 더 간단하게 every third day, every 3 days, every fourth day, every 4 days 이렇게 더 간소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패턴만 알고 계시면은 이 빈도수 내가 얼마에 한 번씩 합니다라고 어떤 빈도로 표현할 때 훨씬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시죠? 오늘 지금 빈도 부사 배웠어요.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rarely, never. 이거 배웠고요. 그다음 숫자로 표현할 때는 이제 every day, 그다음에 every other day, every third day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늘려가 봤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정리하셔가지고요. 나중에 어떤 빈도를 표현하실 때꼭 정확하게 써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bye.